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말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독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혹독하게 좀 제가 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때도 굉장히 뭔가 적나라하게 독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기분을 좀 나빠하거나 아니면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도 나와 있어서, 아, 내가 그동안 말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총 8가지 정도를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칭찬에 대한 거예요. 칭찬에 대한 거. 여러분은 누군가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아, 되게 잘생기셨네요. 혹은 뭐, 되게 능력이 좋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저는 이제 항상 그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 아니에요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서 칭찬했는데 제가 뭐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 무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잘 봐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이제 하라는 거죠.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막 부정하고 막 겸손하려고 막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준 거니까 인정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봐주셔서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상대방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말의 끝에 모른다라는 이제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사에서 주로 많이 쓸만한 것들인데, 뭐, 누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걸 할줄 몰라요. 그러면, 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사나 상대방이 저 사람은 의욕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혹은 모른다. 이런 말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은 아 얘가 의지가 없구나 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대방이 뭔가 뭘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기획안을 썼는데 이거 다시 써와 이런 거예요, 상사가. 그러면은 뭐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했었겠죠? 어디를 고칠까요? 어디를 고치면 되나요? 라고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고칠 데가 없는데 너가 왜 고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의미도 약간 담겨 있을 수 있고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디를 고치면 되나요? 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걸 네가 생각하지 내가 왜 말해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이 좀 건방지다 혹은 이제 약간 의욕이 없다 의지가 없다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고치는 의지가 막 느껴지잖아요. 어디를 고치면 되나요? 이 말보다는 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반영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내가 뭔가 고칠 의지도 있는 거고 듣는 상대방도 이런 말 들으면은 뭐 이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뻘쭘함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야 오늘 날씨 되게 덥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 정도 더위 갖고 뭘 그래? 라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말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도 이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좀 뻘쭘하고 무안해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아니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뭐 이 정도 더위겠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에 시원한 맥주 하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상대방의 그 덥다라는 기분을 받아들이고 공감해 준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이 된 거죠. 그래서 듣는 상대방도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그 감정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너무 춥다 이럴 때 에이야 무슨 오늘 날씨 별로 춥다는데 뭘 그래, 뭐 이게 사실 팩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대방이 춥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뭐 오늘은 따뜻한 뭐 차라도 같이 마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터치를 해줘야 된다. 이게 정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저는 많이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번엔 칭찬하는 법입니다. 칭찬하는 법.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혹시 칭찬의 원칙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정말 자세하고 그 사람의 뭔가 능력적인 거를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외모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적인 거. 뭐 되게 예쁘네 이런 말보다는 되게 열심히 노력한 자세라든지 뭐 꼼꼼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칭찬해줘야지 상대방도 아 정말 기분이 좋은 거지. 뭐 외모에 대한 걸 건드리면은 이게 뭐 칭찬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지적질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혹은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성희롱 이렇게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때는 자세하게 하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상대방을 평가할 때 별로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로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이 별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책에 나온 예시인데 팀장님이 업무가 느리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면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서 좋은 것 같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약간 조언하는 식으로 전달해야지 건설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팀장님 성격상 메일에는 답장을 빨리 하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듣기에 팀장님이 업무가 느리다고 말씀하시던데 라는 말보다는 팀장님 성격에는 빨리빨리 일 해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듣는 상대방을 하여금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임감 있는 말로 이제 호감을 높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뭐 우리가 뭐 내가 결정권이 없거나 혹은 내가 결정권이 있지만 그 거절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 윗사람의 핑계를 댄 거 있잖아요. 저는 좋은데 부장님이 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상대방은 아 그럼 내가 직접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혹은 직접 부장님 만나봐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조금 일처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없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자기가 직접 만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일정은 모모에 가능하니 다음번에는 꼭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다음을 기약하는 메시지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다음에 뭔가 일을 또 같이 해보자라는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번에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책임을 면피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미리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미리부터 뭐 해보지도 않고 혹은 이럴 때 안 된다고 그런 걸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점심 약속이 주말에 이미 있어요. 근데 친구가 밥을 먹재요. 주말에, 점심에. 이러면은 아 미안 나 그때 뭐 약속 있어. 뭐 이렇게 뭐 하지 말고 다음 주는 어때? 혹은 뭐 일요일은 어때? 이런 식으로 다음에 그런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담아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잘라서 뭔가 이거 안 돼.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책은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책이었어요. 정말 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 혹시 말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다 라는 분이라면 이 책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본가 성장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독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매일매일 응원하고요. 저 역시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